협의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. 네. 남편의 의도와 폭행, 언어폭력, 젊은 나이 때부터 쭉 지금껏 변함없이 이어져 왔고 지금 저는 황혼 이혼이라는 게 너무 두려움과 외로움이 걱정됩니다. 스님, 이 나이에 이혼을 해야 하는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. 아, 결혼 지금 생활은 지금 30년 했다고요? 38년이요. 38년? 네. 살 만큼 살았네요. 뭐 미련이 있어요? 나이 몇이에요? 62예요. 예, 전 64예요. 난 64인데도 이렇게 혼자서 잘 살잖아요. 자기 60돌이니까 잘 살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자신 없어요? 제가 늦둥이로 태어났었고 어떤 어렸을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외동 아들 하나가 있어요. 결혼했고 네. 손녀딸도 있고요. 네네. 근데 지금 아직 아이한테는 이런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했습니다.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. 아들이 20살이 넘으면 네. 부모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미새가 날아간 새끼새를 따라가는 법도 없고 네. 새끼새가 어미새 보살피는 것도 없고 성인 대 성인으로 살아가거든요. 그래서 자식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20살이 넘었으면 진생 지 살아가는 거니까. 아,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게 아니고 네. 며느리한테 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제가 되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런 거 걱정하는 거 보니까 그냥 살고 싶나 보스. 살고 싶은 것 같네요. 지금 이제 애도 다 결혼시켰고 네.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이런 네. 기회가 있어서 지금 스님한테 아니 그러니까 뭐 살겠다며요? 네.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되지 뭘 나한테 물을 게 뭐가 있어요. 근데 혼자서 살아왔고 외로움을 타고 며느리한테도 얘기 못했고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헤어지기가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.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네, 조금. 그럼 좀 더 살아보세요. 조금 아쉬우면 좀 더 살아보면 되잖아요. 근데 젊은 날부터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. 네,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중간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네. 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고 네. 남편이 지금 4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어요. 네네. 근데 이후로 처음에는 저는 남편이 이제 퇴직자들의 어떤 우울증이나 또 다른 어떤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얘기 아니 모든 게 이렇게 생각할 때 남편하고 퇴직하고 같이 있으면 뭐 부딪히는 부분도 많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했었어요. 한 3년간. 근데 그때 보니까 남편이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자유분만하게 제가 일하는 동안에 그렇게 이렇게 하고 다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쉬고 있는 게 한 1년 됐어요. 아니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조금 아쉬우면 아까 몇 년? 8년? 38년 살았는데 뭐 1, 2년 더 사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? 38년 더 살았는데 1, 2년 그 사람하고 더 사는 게 뭐가 문제겠느냐. 조금 더 살아보고 딱 그래 아쉬움이 없다 이러면 헤어지면 되죠. 아쉬움이 조금 남으면 더 살면 되잖아요. 그리고 그런데 남편이 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글쎄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기대가 있다면 그거는 꿈 깨세요. 그러니까 변한다면 좀 살 생각이 있다 이렇게 결정하면 실패합니다. 네. 남편은 그대로다 지금과 똑같이 그래도 자식한테 얘기하고 뭐 집 문제니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사는 게 낫겠다 그러면 살면 돼요. 좀 더 살아보면 돼요. 아직도 이게 확실히
안 살겠다 이런 결론이 안 나고 다른 아쉬움, 이게 문제는 폭행다고 뭐다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딴 게 좀 좋은 게 있다 이래 아쉬움은 좀 더 살아보면 되고, 근데 그 더 살아볼 때 뭐는 안 된다, 변할 거다 이걸 전제로 하고 더 살면 안 된다는. 네. 그러니까 그대로라고 치고도 좀 더 아쉽다 하면 더 살고. 네. 그러면 나는 못 살겠다 하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살면 돼요. 네. 어느 쪽으로 정했어요? 뭐 변하지 남편이, 않을 거라고 생각. 남편이 문제예요, 내가 문제.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. 네.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내 충분히 이해가 돼요. 네.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해준다. 그래서 싫지만은 또 다른 데도 괜찮은 게 있는 것 같네요. 미련이 남는 거 보면 뭐 딴 건 괜찮은 것 같네요. 성질 내고 폭행하고 이런 거는 문제지만은 그런 성질 안 낼 때는 괜찮나 보죠? 네. 그러면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할 때는 미련을 딱 끊고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딱 끝내야 돼요. 네. 그 다음에 조금 미련이 남으면 더 살아보면 돼요. 더 살아볼 때 남편이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. 네,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.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. 하느냐 하면 네. 남편이 뭐라 그래도 더 산다고 결정을 하면 내가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자기가 결정하면이야 더 살아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네, 네. 결정하면 그 더 살 동안에 남편이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면서 더 사는 게 나아요? 남편이 좀 덜 하는 게 나아요? 아, 지금은 작년, 아니, 한 2월 달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폭행이나 언어폭력 그런 건 절대 지금 없어요. 아니, 그러니까 그게 또 재발하는 게 나아요? 없는 게 나아요? 없는 게 낫죠. 근데 남편은 변한다 그랬어요? 안 변한다 그랬어요? 안 변한다고. 그러면 네. 안 변하지만은 병은 있지만은 발병을 안 하도록 해야 되겠죠. 성질은 더럽지만은 그게 안 터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누가? 내가. 그럼 어떨 때 터질까? 말 대꾸 할 때 터질까? 안 할 때 터질까? 할 때 그러겠죠. 그래. 그러니까 자기가 이혼을 하려면 말 대꾸를 해가 터뜨려가지고 못 살겠다 하고 헤어지면 되고, 좀 더 살고 싶으면 뭐 이혼을 해버리면 다시 살기가 그것도 가능은 해요 또. 근데 조금 미련이 있으면 조금 연기시켜가 더 살아보면 돼요. 대신에 더 살 동안에 편하십니다. 자기가 어떤 말을 하든 알겠습니다. 네. 이렇게만 하면 돼요. 나가지 마라! 이러면 네 하고 나오고 싶으면 나가보면 돼요. 왜 나갔어? 죄송합니다. 이러면 돼요. 내일 안 나갈 거지? 네. 가고 싶으면 가면 돼요. 그래서 나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다.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네가 무슨 말할 권리가 있어. 이렇게 간섭도 하지 말고 나도 남편으로부터 속박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. 네. 잘 알았습니다. 네. 여러분들은 어떤지 알아요? 간섭하고 속박을 받습니다. 나가지 마라. 내가 네 종이가 왜 못 나가? 이러고 한 대 맞고는 혼자 울면서 못 나옵니다. 아시겠어요? 네가 그럴 수 있나? 이러고 못 나와요. 그러다 나갈 때 나가기만 해봐라. 너 때려 죽일 거야. 이러고 나가버리면 나간다!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도 겁이 나고 못 나옵니다. 이게 우리 지금 그러니까 속박을 받고 간섭을 하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건 어리석은 자고 지혜롭다면 어떻게 하냐. 나가지 마라. 그럼 네. 이렇게. 간섭을 안 해요. 그거는 뭐냐. 안 나가겠다라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 그런 걸 내가 알겠다. 이 얘기예요. 아시겠어요? 네 마음이 그런 건 내가 알겠다. 받아주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가고 싶으면 나는 자유인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? 간다 이래. 갔다 와서 왜 갔니? 하면 가지 마라 그랬는데 갔다 왔을 때는 기분이 나쁘겠다 하는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? 이해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. 이해하시겠죠?
죄송합니다 이러고 만약에 화가 나고 한 대 때리면 내 자유를 위해서는 한 대 맞는 것 정도는 감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? 해야 돼요. 한 대 때리면 길은 두 가지입니다. 한 대 탁 맞으면서 화가 많이 나셨군요. 이렇게 하는 길이 하나 있고 전화를 딱 걸어가 여기 폭행범이 있습니다. 잡아가세요. 이렇게 하면 돼요. 근데 경찰이 왔을 때 아, 놔두세요, 놔두세요. 괜찮아요. 그냥 내가 혼내주려고 전화했어요. 이러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간을 보고 다음부터는 겁을 안 냅니다. 아시겠죠? 경찰이 잡아가고 막 경찰이 오히려 아주머니 뭐 그냥 화해하시죠. 이러면 아니야. 나는 그분의 아내이기는 하지만은 내가 그분에게 폭행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. 그러니까 폭행범으로 처벌을 하고 처벌받고 돌아오면 난 또 아내로 맞아주겠다. 참 남편으로 맞아주겠다. 아시겠죠? 자기 권리. 국민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? 안 해야 돼요? 해야 돼. 그럼 그 할 줄 모르는 거는 착한 사람이에요? 바보요? 바보. 아시겠죠? 그러니까 바보하고 착한 사람하고 혼돈을 하면 안 된다.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딱 원칙을 갖고 살면 내 남편을 미워할 이유는 없잖아.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된다? 안 살면 되고 마음에 좀 안 들지만 그래도 딴 게 좀 먹을 게 있으면 어때요? 여리저리 여리저리 등쳤어? 빼먹고. 아시겠죠? 껍데기만 남을 때 그때 버려도 되나 안 되나? 된다. 이제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연금도 좀 남았을 때 좀 더 빼먹고. 아시겠죠? 그 지혜 아쉬우니까. 나는 천금을 줘도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인간은 싫다. 바람 미운 인간은 싫다.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? 안녕히 계세요. 이러면 돼요.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바람을 피웠다 하더라도 이거 버리고 딴 남자를 만나도 그 남자님이 딴 여자하고 살던 남자니까 내가 우리 남편보다 바람을 더 피웠어요? 덜 피웠어요? 더 피웠잖아. 이건 한두 번 피웠고 저거는 내 살은 건데. 근데 여러분들 보면 희한해.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원하는 데서는 안 돼요. 내 원하는 만큼 안 되지만 이거를 이제 버리고 딴 거를 구한다 할 때 새로 구한다 할 때는 이만한 거 구하기도 어렵다 하면 사용해야 돼요? 버려야 돼요? 이런 거를 지혜롭다 그런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뭐 바람 피운 인간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. 어차피 딴 남자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뭐 30년 바람 피운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기대에 어긋났다 그런다고 무조건 성질 내지 말고 그럼 그걸 탁 포기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나가 새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?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잔소리 듣고 폭언 듣고 내가 살아야 되겠느냐? 그렇다면 혼자 사는 게 낫겠다. 그리고 남자친구 하나 사귀면서 살리면 낫겠다. 그러면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돼요. 내가 다시는 술 안 먹게, 다시는 폭언 안 할게, 다시는 뭐 하겠다. 아 그러면 좋지. 그런데 나는 뭐 다 앞으로 다시 안 해도 싫다. 어떻게 나를 때린 남자하고 내가 살 수 있겠어? 네가 성질이 나가 그럴 수 있다는 이해가 되지만은 나는 널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러고 살고 싶지는 않아. 잘 가, 안녕. 이렇게 하고 헤어지면 되고 이제 다른 게 이익이 좀 있으면 계산을 해서 다시는 안 될 거지. 다시는 성질이 안 낼 거지.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.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. 천성은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? 안 고쳐져.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그거 그 정도 해도 내가 딴 남자 만나는 것보다는 이 인간이 낫다. 그래서 살던 거 데리고 사는 게 낫겠다. 새로 또 적응하려면 또 일이 많아요. 그리고 아까 저거 봤잖아. 새로 골렸는데 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리고 또 새로 골리면 또 촌수가 또 복잡해져요. 아시겠어요?
이 촌수 복잡한 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야. 가족 관계가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막 데리고 사는 게 낫겠다. 그냥 그대로 사는 게 낫겠다. 이럴 때 기대는 하지 마라. 그럼 어차피 사는 거 저 인간이 1년에 두 번씩 발병한다 하면 발병 안 한다 이러지 말고 1년에 한 번쯤 발병하도록 어때요? 병이 일어날 토대를 없애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럴 때 뭐라 할 때 뭐 한다? 말로 쳐주는 거예요.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한다는 건 남자가 말로 이겼을 때 나오는 행동이에요. 졌을 때 나오는 행동. 졌을 때. 그러니까 내가 졌버리면 말로 졌버리면 지가 그 다음 단계로 수순을 밟을 필요가 없어져요.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참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말로 져버리는 거.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셔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